네, 실전 테스트 3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Fortunately for you, 너에게 다행스럽게도, 자,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your body, 너의 몸은 fights off. Fight off는 여러분 격퇴하다, 싸워서 물리치다라는 단어로 repulse랑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싸워서 물리칩니다. Harmful germs and chemicals. 해로운, 자, germ은 병균, and chemicals 얘는 화학 물질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쵸 병균과 화학 물질을 싸워서 이기는데 자 to get an idea of the way your body does this 자 to get an idea 어떠어떠한 생각을 얻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좀더 쉽게 보면 그냥 to understand 이렇게 봐주세요 자뭘 이해하기 위해서요 방법이죠 주어 동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의 몸이 does this 이것을 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this, does this, this가 가리키는 건 그렇죠. 앞쪽에 나온 요 문장이 되겠네요. Fight off harmful germs and chemicals. 됐죠? 그러려면 자 명령문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Think about an ant nest. Invaded by predators.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Ant nest.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쵸. 개미집이라고 해야겠네요. 개미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 invaded. 침입된. 이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Invade. 침입하다라는 동사로 여기서는 PP로 쓰여서 앞쪽에 있는 nest. 둥지나 혹은 집을 꾸며주고 있네요. By predators. Predator는 포식자.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침입된 개미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hen an intruder comes to eat their young,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Intruder, 여기서 intruder는 침입자라는 뜻이 되고, 앞에 나온 포식자를 다시 한번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침입자가 come to 와서 eat, 먹지요. Their young ant가 빠져 있겠네요. 그쵸. 어린 개미들을 먹거나 혹은 to attack, 뭐 하기 위해서요? 공격하기 위해서요. The adult ants, 어린 개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자, 여기까지가 when 부사절입니다. The members of the ant colony resist it. 그래서 그 구성원입니다. 어디의 구성원? 여기 colony 하면 군집입니다. 그래서 개미 군집의 구성원들은 resist it, 저항합니다. Resisted, 저항하다라고 봐주시고 아까 얘기했었던 fight off랑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send a chemical message, 화학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학 물질이 담겨진 메시지를 보냅니다. To 누구누구에게요?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that acts as an alarm. 자,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each other가 아닌 메시지를 꾸며주게 됩니다.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acts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는이죠.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는 알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서로서로에게 보낸대요. 그리고 나서 they rush toward 자, toward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죠? rush는 돌진하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진하냐? the intruder 그쵸? 침입자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하죠? to bite it 그것을 물고요. 네, 물어뜯죠. 그다음에 carry it 그 intruder를 그쵸? 몰아서 가버립니다. carry away. 그래서 몰아서 가다, 내보내다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쪽 문제 보시면, 자,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요 문장은 여기 4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문장 보세요. Your body reacts to, 너의 몸도 react to 하면 어디 어디에 반응하답니다. react to, 어디 어디에 반응하다. 자, 같은 단어 하나만 더 써주세요. Respond to, 똑같이 to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반응합니다. Invading germs, 침입하는 병균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In much the same way. 자, in the same way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 much는 아주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누구랑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쵸. 개미가 침입자를
격퇴하는 거랑 똑같이 반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뒤로 오세요. 그래서 germ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됐죠. 앞에서 germs, 병균, 그리고 그것은 이제 comma which입니다. end day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scientist들이 뭐라고 부르는이죠? 그렇죠? scientist들이 microbes라고 부르는 microbe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것들은 actually very small organisms. 그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작은 유기체라고 합니다. 자, depth부터 can be seen only under a microscope.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 앞쪽에 있는 유기체 수식 한번 해볼게요. 자, they can be seen. 관찰되어질 수 있는 유기체죠. 어디 아래서만요? microscope. 현미경 아래서만 관찰이 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be seen, can be observed 이렇게 대신 봐줄게요. 관찰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5번 동그라미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릴게요. The human body has a built-in system of defenses. 여기까지 끊어보고 인간의 몸은 built-in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uilt-in 뭐라고 하죠? 그렇죠. 내장된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미 내장된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시스템? defenses는 방어죠.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리는이죠? 자, cold 뭐라고 불리는 그쵸? immune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방어된 내장된 체제가 있습니다. immune 시스템은 면역 체계죠. 면역 체계. 자, 그리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또 그 면역 체계는 resist 저항합니다. diseases, 질병에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질병은 약이 되니겠죠. 누구에 의해서 약이 된? 미생물에 의해서 약이 된 질병에 저항합니다. 자, fight off 합니다. 혹은 쌤이 아까 하나 더 써줬죠. repulse, 격퇴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